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안녕하세요. 바나나입니다. 오늘 팬미팅 차림 그대로 했어요. 내가 걱정했잖아. 효자손 언급하면은 몇 개가 올지 모르겠다고. 효자손이 사인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만 제 것도 하나만 사다 주시겠어요? 아, 내 이 말하면 또 씨발 집에 효자손이 쌓인다고. 시술 버린도 아니고. Because of these.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얼마나 반지 한번 봅시다. 이때 예정이신 분인데 만지작거릴 수 있는 그런 인형인 것 같아요. 어, 디퓨저입니다. 어, 되게 이뻐 뭔가. 와, 들어오자마자 연예가 아니라고? 그래, 열고 꽂는 거야. 이 바보들아. 오, 형 개좋다. 다운아치. 오, 들어보니까 오늘 빵 사오는 애들 좀 있었어. 응. 빵, 빵, 빵 사오라고 이 새끼야! 오, 편지. 혜완씨 부모님에게.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니 혜완씨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뭐한 짓이야 이거. 이거는 참을 수가 없구만. 훈훈하네요 내용이. 이쁜 아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훌륭한 아빠한테 갖다 줘야겠다. 후후! 와! 센스 지렸고? 오, 이거 편지예요? 아이유. 마스크! 이거 마스크 쓴 분의 그 멘트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요. 제 이름은 이거고요. 장기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오, 예! 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장기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대학생. 되게 이쁘신 여성분이었어요. 이건 저보다 아버지를 갖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관장 준순경이야, 형 사랑해.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와서 나한테 선물 주고 갔어!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아버지들에도 괜찮을까, 이거는? 형 선물이니, 아, 고맙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오, 열자마자? 이거요? 휴지군이요. 이거는 제가 휴지 형한테 주겠습니다. 그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뒤에 부족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놨어. 아, 그래? 오, 영어와 상황영권이 두 개네? 아니네? 뭐야? 어, 여섯 개네? 혼자 여섯 번 볼 수 있겠다. 친구가 없네. 책을 또 두 권 주셨어요. 알쩡대성 재밌는 수수께끼 이거 하나 해줄게. 서울에서 가장 시원한 동네는? 청량리. 이 책은 안 읽겠습니다. 이것도 스택에 쌓아야 될까요? 어이, 뭐야? 아, 스테이프가 붙었구나. 아, 반대쪽도 있구나. 어, 근데 롭스 잘 몰랐는데 약간 신행이인데요? 챙겨드시지 않는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면역력 젤리 간식처럼 드세요. 알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면역력... 와우! 야, 좀 귀해 보이는데? 아디다스 라이언이에요? 귀엽다 이거. 오, 아주 센스 있어. 수제 쿠키인가 봐. 이거는 만드신 성의를 봐서 제가 하나 먹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따로 주신 건데. 인싸 모자입니다. 내가 이걸 쓰고 있었더니 어떤 남자 둘이 오더니 형, 그 모자 말고 이 모자는 안 돼요? 하면서 이걸 주더라고. 내가 언젠가 커플이 된다면은 여자친구와 나눠 쓰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우와! 그냥 무드든 같은데 이거 걸어놓고 캐놈이 되게 이쁘겠다 이거는. 이게 내 표정. 마감. 화해없네요. 왜 아이돌 덕질하는지 뼈저리게 합니다. 느낍니다. 와. 오늘 팬 싸가서 장기 필요하시면 드린다고 한 팬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장기가 필요하면은 네, 연락 드릴게요. 저는 여자친구라는 장기는 없을까요?
요게 뭐냐면 마이크 거치대예요. 내가 울림에게 진짜 트와이스 빌런님한테 되게 감동했던 게 이건 내가 막 언급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없는데 내가 평소에 자꾸 덤벙대니까 그거를 체크해놨다가 선물을 주신 거잖아. 나한테도 필요한 거 같기도 하고 딴 걸 떠나서 요게 정말 뭔가 감동이었어요. 마지막 선물인데요. 인싸 반지입니다. 이거 그거 아니야! 히트맨 리본! 여기까지 30스텝까지 하고 정말 역대급 선물감 끝냈습니다. 아이고. 알바하다 뛰쳐나와서 다시 잡혀갑니다. 오늘 팬싸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마스크 정말 잘 쓸게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생하셨고 진짜 다들 진짜 이쁘고 진짜 잘생기신 분들이었어요. 진짜 고마워요. 오늘 멀리서 팬 싸우신 분들 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인원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한 200명 정도 좀 넘은 걸로 저기 집계됐다고 이제 빠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와나나님 옆에 앉아서 어쩌라고요. 들을 수 어쩌라고요.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러브.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 진짜 와셔서 오셔서 감동받고 간 분들은 제가 아마 본인보다 배는 제가 더 감동받았을 거예요. 고마워. 와나나 형 진짜 팬 아니 팬입니다. 누가 오더니 와나나 형 저 진짜 팬티 아니 팬입니다. 지가 진짜 팬티라고 사인 받을 때 소개하고 갔어요. 배터리. 아 오늘 팬사에서 말했던 다음 야방 및 행사 공지를 바랍니다. 트위치 팔로워가 9만 찍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리저가 10만이고 그래서 일단 밀린 저기 홍대 야방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여러분들 5초 캐릭터라는 이벤트로 캐릭터 버스킹을 할까 생각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선물깡 방송 끝입니다. 다시 한번 오셨던 진짜 훈남 훈녀 우리 왓박단 친구들 다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저는 또 저 나름 더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 돼서 또 여러분들과 팬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Woo!